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합니다. 다만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지방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청드립니다. 미디어 오늘 어제 이제 윤호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 그리고 비대위원님들 의총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합니다. 다만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과 지방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방의회 2인 선거구 폐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특히 소수정당과 청년의 정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전 지역 청년 출마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대전에도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책적 해결 능력을 갖춘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배제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청년이 나이가 아니라 가치와 신념으로 도전하는 청년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기성 정치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의 주체입니다. 대전에서부터 많은 청년들이 선거에 도전해서 새바람을 일으켰으면 합니다.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공천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약자와 여성,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이들을 공천하고 당선시켜야 합니다.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해 제시한 청년 여성의 임무공천 비율 30%는 시도당이 반드시 지키도록 공관위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